Trung ơi, Trung ơi. À, Yogi sale. Ok, có hiệu quả sale. À, tí là anh quay đầu cái chỗ, cái cổng vàng cái kia. Dạ, yeah, 여기는 완전 현지 로컬 탕이네. 로컬 탕이에요? 로컬 탕. 한국 사람들 전혀 모르는 로컬 탕이네. 네. 손을 이거 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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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손에 이거. 고기 뭐 있다. 아, 고기 있어요? 두세요, 두세요. 내려요. 내리세요. 조심해요. 봐, 봐, 보면 니, 니가 내 자 텐저 세야 좀 공 대봐. 니 룽뚱 해, 갈렌. 니 코너 그 밖에 없어, 니 싸워, 하. 니 이쪽하. 아, 니네. 오빠 고기 먹을래? 저거 하나 먹자. 아, 그, 너. 여기, 여기 해놔요. 아, 내 행리, 내 성장, 짓신. 어. 나오 니네 짓신, 나, 나. 정면 어디가 자 뭔가 신 능 전도 안 되고 냐 정봐 아나 자오 면 이 띠엔 어이 어디 있어요 능 면 너무 시원해요 알고 알고 시원해요 와 엄청 달아 어 하숙집에 가요 어디에요 하숙집에 가요 똑바로 가세요. 직진. 어? 건물? 건물 그냥 지워야죠. 가요. 가자. 리베냐, 돌. 리베냐, 리베냐. Và bây giờ phải đưa chồng em đi về xóm trọ nhỏ xinh cho nạo chồng trải nghiệm cuộc sống của vợ tại Việt Nam xem là ở nơi như thế nào, người ăn uống ra làm sao. Và bây giờ đến nhà rồi đây chồng ơi. Giờ kia. À giờ kia, giờ kia. À. 여기 들어가 오세요. 예, 예. 여기가 하숙집이에요? 네. 네, 조심해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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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깨줘. 어디? 여기, 여기 올라가야 돼요. 에이. 위에 올라가요. 네, 하나씩, 올라가. 하나씩 들어, 들고 가. 이거 큰 거는 같이 가요. 작은 거 먼저, 작은 거 먼저 올라가고 넣어요.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하세요. 야, 이거 지금 무너지겠다. 이거, 이거. 와, 세상에나. 세상에나. 이런 데 집을 얻어가지고 살고 있었냐? 여기 살고 있어요. 제가 두 달 동안 들어가요. 어디에요? 직진. 계속? 어. 와. 계속 직진 가요. 직진 가요. 오빠 너무 커서 뭐 가요? 뭐 가요? 아, 스톱. 여기? 응. 아유 여기야? 응 여기 방이에요. 아 진짜 코딱지만하게 땅이 이렇구나. 네 여기 공기 좋아요. 공기 좋아? 응. 별장이야? 와. 자 오빠 한 달 후에 여기에서 살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나 안 살아. 우와 이게 무슨 냄새야? 무슨 냄새? 방 냄새 봐요. 여기 방 얼마인지 알아요? 얼마짜리 방인데? 한 달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네. 아 장난 아니야. 왜 살아요? 왜 살아요? 여기에서 잘 살고 있어요. 오빠 왜 그래요? 아, 이런데 못 살 것 같은데? 못 살 거예요? 나 당장 옮기고 싶은데? 당장 옮기고 싶어요? 안 돼요. 여기 있어요. 응. 언제까지? 지금 홀테크 가면 하루 3만 원 내야 되고 아니면 5만 원 내야죠. 여기 살면 돈 안 내잖아요. 아니 호텔도 가서 좀 알아봐. 20만 원이나 30만 원 정도 주고 한 달 사는 데 있어. 체킹해봐. 있어. 찾아봐. 없어요. 찾아봐야지. 아니요. 아니야 호텔 가서 나 찾아볼 거야. 나 이런 데 못 살. 어, 오빠 가서. 나 안 살아요. 안 살아. 난 도저히 못 살아. 아, 장난 아니야 지금. 짐 두고 갈 수 있어요?
여기 사람 엄청 많고 싸는데요. 어 무거워. 낭낭낭 늘어봐봐. 호호 낭낭낭낭 깨호래. 아야야 위험해. 낭은 짓. 빨리 vào nhà 라 chồng ơi. 안 해. 못 살아? không để sống nổi đây à? 냄새도 안 좋고 안 좋아. Từ giờ đi là chồng phải sống ở đây này. Từ giờ vào đây. Ở xem là kiểu vợ ở thế nào nhá. Đấy, nhà đẹp chưa? Hả? Vợ ở đây một mình á? Chồng không ở được á? Nhà nhỏ quá. Nhà to thì tốn tiền lắm. Ở tạm đây mấy hôm thôi. Nhá. Chồng nhá. Ôi, nghỉ 5 năm nghỉ nào nghỉ. Ôi giời. Đấy. Đau chân đau tay. Giường. Giường đấy. Nằm vậy ngủ nghỉ đi. Ê, em còn dọn đồ dọn đạc. Bây giờ hai vali là phải mở ra xem hành lý thế nào. Ừ. Hàn đây 10만 원 한 방. 박스가 방 몇 개야? 당연하지. 여기 10방 정도. 100만 원 벌어? 응. 어, 돈 많이 버는데. 오빠 뭐 하세요? 네? 뭐 하세요? 세수해요, 세수. 세수해요? 네. 시원하죠? 차가워. 차가워요? 아주 불편하고 안 좋아요, 지금. 따뜻한 물 드릴까요? 아유, 따뜻한 물. 끓이면 돼요. 아유, 지금 뭐 세수 간단하게 하는데 뭐. 간단해요? 아우, 얼굴 샤워 못 하겠다. 샤워 못 해요? 네. 제가 물 끓여서 드릴게요. 머리 감을까? 응. 끓여줘요, 그럼. 이 집은 아마 10년 전에 지었으니까. 10년? 응. 무슨 10년대? 내가 보니까 30년은 넘게, 30, 40년 됐겠네. 아니에요. 투자 돈 많이 없어서 이런 간단하게 치워서 임대해줘요. 아유, 내가 보니까 30년. 대학생들 돈 많이 없어서 큰 돈 투자하면 큰 돈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좀 싸게 투자하고, 싼 돈 받아요. 아유, 여기 물 좀 끓여줘봐요. 물? 뭐 여기 있어요. 여기. 아니, 끓여. 그러면 또 넣어야 돼요. 아니, 조금 넣어줘. 응, 조심, 조심해요. 그, 앞에. 아니요, 아니요. 여기 여기. 에휴, 사정할 줄도 모르네요. 조심해. 아유. 커피 포트잖아. 커피 포트 하는 거. 베트남에서 이거 끓여서 샤워하는 거예요. 샤워기? 물도 끓이 먹고 샤워도 이거 쓰고 아, 해요. 참 여러 가지 용도. 네. 좀 기다리세요. 네. 물 이렇게 나는 거 보통이에요. 화장실. 이게 화장실이야. 화장실. 세상에. 이거들은 빨리 할 때 쓰는 거예요. 빨리 할 때 쓰고? 네. 세상에. 아니, 이런 걸 처음, 진짜 오래간만에 경험했습니다. 오래간만이 아니지. 몇 년이야? 몇 우리 년? 옛날에 시골에 살다가, 시골에 이제 뭐, 이런 세수시설이 제대로 안 돼있을 때 이렇게 쓰는 거지. 야. 아, 20년, 30년 전에요? 40년 됐다, 내가 지금. 30, 40년. 우리 어렸을 때니까. 40년 가까이 되지, 이제.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30년 다 됐는데. 고등학교 때도 이런 시설 안 썼으니까. 몇 년 됐어요? 이런 경험, 체험한 거예요? 야, 난 군대 가서도 이런 체험은 안 해봤고. 군대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안 해. 안 해요? 응. 군대도 이렇게. 더 고급해요? 더 고급이지. 어. 아니 난 또 뭐 지금 하노이에서 이런 하숙집은 보통이에요. 거의 이렇게 많이 있어요. 하숙집 이렇게 놓으면은 아무도 안 들어와.
이건 창고야, 창고. 아니, 여기는 돈 없으니까. 좀 많이 없는 사람 와서 임대해요. 돈 좀 있으면, 20만 원짜리 한 달 임대해서 살아요. 그런 건 좀 좋네. 여기는 10만 원 정도 내니까. 20만 원짜리 편이에요. 네. 그거는 좀 꼼꼼하요? 아, 조금 더 깨끗하고 새로운 모델이 있죠. 그래요? 네. 모델 이사 갑시다. 더 방 조금 더 크고 이렇게 벽도 조금 더 좋아 보여. 이거 여기보다. 10만 원 이거보다 더 싼 거 있어요? 더 싼 거 있죠. 40만 원. 아, 4만 원짜리. 4만 원짜리도 있어? 네. 우와, 진짜. 4만 원짜리도 많아요. 4만 원짜리? 네, 네. 4만 원짜리는 화장실 여기 없고 밖에 화장실. 아, 밖에 화장실? 아, 공중 화장실 있어요. 야, 너무한데. 응. 옛날에 또 노는 사람 그렇게 해야죠. 70년대 그 모습이네. 네, 어쩔 수 이거는 없어요. 이거는 이런 것도 우리나라 옛날에 또 있는 사람은 90년도. 선택 많이 있고 또 없는 사람은 선택 없고. 좀 많이 없어요. 아, 좀 힘들어요. 힘들다, 진짜. 너무 힘들어.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해요? 네, 딴 데 옮겨야 돼. 그거 물 주세요. 물 여기요. 찍으세요. 주세요. 아이 조심. 자, 물 데웠어요. 네. 머리 좀 감아야 됩니다. 물 좀 조심히 하세요. 뜨거워요. 예야. 물 좀 열어요. 물 더 넣으세요. 됐어요? 안경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안에 어떻게 사는지 좀 체험 봐야죠. 나 누가 이렇게 있으래? 제가 돈 아껴서 돈 써야죠. 당신이 그러는 건지. 지금 한 다른 방 가서 20만 원 자리 내면 또 밥 먹고 교통비도 내야 돼요. 여기 짧은 기간 있으니까 거의 다 오토바이, 뭐지? 오토바이 서비스 받고 아니면 택시 타야 되잖아요. 교통비도 많이 내요. 그리고 밥도 먹어야 되니까 한 달 잘 못 쓰면 50만 원 정도 내야 돼요. 나 조금 써봐요. 50만 원 그냥 먹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숙집 20만 원 더 곱하기 하면 70만 원, 100만 원 정도 써야 돼요. 베트남에서 그렇게 쓰면 큰 돈이에요. 아, 교통비 또 들어가니까? 어, 교통비 여기 가고 그거 가고 버스 그렇게 편하지 않고 어차피 아무거나 돈 다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살 때도 물건도 많이 사야 돼요. 그냥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다 내가 샀어요. 하숙집은 집만 있어요. 하숙집만 있고 나머진 다 사야 되는 거고. 맞아요. 자, 이거 가지고 갖다 놓으세요. 아이, 아이. 잠깐만. 아우, 불편해. 나 이렇게 씻을 때 이렇게 젖는 거 제일 싫어요. 시골에 있을 때 이게 너무 싫었었어. 이거 우리 완전히 밭에서 씻을 때랑 똑같잖아. 맞아요. 정선에서. 정선에서 씻을 때랑 똑같아. 완전히. 컨테이너 박스 옆에서 씻는 거랑 똑같네. 네. 어휴, 난 싫어. 다른 데로 옮길 거야. 혼자 가요. 살아라 이렇게. 나는 간다. 여기 안에 있으면 되잖아요. 싫어. 안에 여, 어디에서도 안에 있으면 안에도 데려가 된다고 했잖아요. 아, 싫어. 오빠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말만 잘했어요? 난 좋은 데 가둘 거야. 이렇게 힘든데 말만 잘했어요? 아니 힘든데 못 산다고. 못 산다고요? 불편하고 힘들어서 못 살아. 다른 데로 옮길 거야. 아, 깨어났다. 다 했어요? 네. 잘 됐습니다. 정연이 외식만 안 따뜻해. 그럼 뭐라고 그럼 뭐 먹으러 갈까? 김과 온 거야.
샤이야? 샤이. 샤이? 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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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해주니까, 와, 엄청 좋아요, 여보.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걸어서 다리 좀 아파요. 네. 시원하죠. 고맙습니다. 내가 여기 방 깨끗하고, 샤워할 수 있는 시설 돼 있고. 여기 샤워할 수 있는데요. 물 끓여서 샤워하면 돼요. 나는 못합니다. 지금 샤워 못한 지 지금 이틀째 된 것 같아요. 냄새 나요. 어, 저 좀 추워서 냄새 안 나요. 내 몸에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오늘 지저분한 것 같아요. 그래요? 호텔로 방 옮기면 좋을 것 같아요. 호텔 하루 2만 원 정도 내니까. 2만 원이어도 되게 좀, 비싸지. 아니요, 좀 아까워요. 그 2만 원은 하루 잘 먹고 막 먹을 수 있는데 코코넛 몇 개 먹을 수 있는지 알아요? 나 코코넛 안 먹어. 안 먹어도 돼. 코코넛은 얼마지? 15개. 아우 싫어. 내가 엄청 많이 먹을 수 있어요. 호텔로 옮기면은 발에도 키스도 할 수 있어. 발에다 키스도 해줄 수 있어. 깨끗해서. 지금 여기 너무 더럽고 지저분해서 여기 못 살 것 같아요 나는. 못 살아요? 내가 이런데 꼭 살아야 돼요? 내가 왜? 며칠만 살면 돼요. 며칠만 살면 돼? 네. 아. 체험만. 체험? 안에 어떻게 생활했는지 좀 체험해봐요. 진짜? 네. 와. 나중에 큰 호텔에 고급 스타일 옮기 드릴게요. 진짜요? 옮겨 드릴게요. 네. 오케이. 조금만 참해 주세요. 아, 이건 진짜 밭에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사는 것 같아요. 네. 시골에서 그 시골 요새 한국 시골도 이렇게 안 해. 따뜻한 물 나오고 다 보일러 시설 있고. 요즘 사람들 좀 편하게 그래, 살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시골, 정선 시골, 우리 그 농장 컨테이너 박스랑 똑같다. 네, 맞아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잖아. 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빠 사랑해요. 조금만 참해주세요. 알았어요.